시우야 맨날 이제 다섯 살 여섯 살 때 저랑 볼을 그렇게 잡는 거야. 아 하지 마. 아. 볼 꼬집? 이렇게 잡고 웃는 게 아닌데. 바로 얼굴 보면서 확 웃어보세요. 아 그래요? 어리광 부리듯이 형은 어리광 부리듯이. 어리광 부리듯이. 아이고 이놈아. 어머머. 아이고 이놈아. 말고 안 보세요. 너무 땡겼네. 너무 땡겼습니다. 됐어? 됐어? 너무 좋아하신다. 아, 이거 살짝 땡겨요. 글쎄, 그런 건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런 포즈를 취해서 찍으라고 하니까 또 그런 대로 또 해보니까 재밌더라고. 포즈도 잘 나오고 그래서 재밌었던 것 같아. 재밌죠. 아니 사진 아니면 언제 또 스킨십을 해보겠어. 아니 근데 볼 잡으실 때 좀 꽉 잡으시는 것 같은데요. 너희는 아빠한테 잘해라. 아 그런 의미구나. 이거 잘 나왔다 이거. 이거 진짜 잘 나왔어. 보니까 더 좋네. 광고 사진 같아요. 형 다섯 살로 돌아간 것 같다. 아예 아빠 봐. 천진난만 봐봐. 웃는 거 봐. 화보 같아 화보. 잘 나왔다. 좋네. 액자에 걸어두세요. 아 형이랑 나랑 내려오면서 형이 그러더라고. 아빠랑 친해지려면 좀 어떻게 하는지 좀 알려달라고. 이런 게 다 스킨십을 하면서 친해지는 거죠. 얼마나 보기 좋아. 지령을 받았으니까. 스킨십 하면서 가라는 거야? 그럼. 너무 보기 좋던데. 그래. 사진은 뭐 보기 좋게 나왔네. 난 기분은 별로였거든. 그것도 아빠가 와 했는데 뭘 기분이 안 좋아. 아니 너무 세게 잡으셔가지고 진짜 리얼로 잡으시던데. 사진 진짜 제일 잘 나왔어. 그게 다 그럼. 친해지게 하는 과정이야. 센스가 있다 오고가. 또 저런 것도 어떻게 생각하고 또. 사진이 어렸을 때 사진 많았는데 그냥 아버지가 항상 취미로 카메라 가지고 다니면서 사진 찍어줬거든. 근데 그 사진 다 불타가지고 없어져가지고 많이 아쉬웠는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또 해가 지금 좋은 추억 만드니까 좋네요. 아빠가 그 안에 뭐 이렇게 같이 사진 찍을 기회도 없었고 네. 이런 사진이라도 한 장 남기고 싶어서 내가 사진 찍고 싶었어. 그래서 증명사진 찍으면서 같이 찍으면 좋을 것 같아서. 시우나 우호랑 같이 이렇게 같이 추억을 만들고 이런 추억이 이제 앞으로 내가 얼마나 있겠어 있으면은 그런 걸 많이 남겨놓고 싶어. 그리고 아버지가 저희한테는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냐 이러면서 아들들이랑 사진 꼭 찍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셨다 하더라고. 그런 생각을 하세요 아버지가?